가이우스 마리우스라고 하는 인물이 군제 개혁을 했죠. 이 사람이 7번이나 집정관을 했고 뭔가 위대한 인물로 등장을 했는데, 이 마리우스를 뒤이어서 로마 공화국을 또 흔든 한 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 술라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기 제가 영웅의 등장은 필연이다라고 하는 걸 명시했는데요. 이게 왜냐? 영토가 너무 넓어졌고요. 각 지역은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 넓은 영토에 많은 반란들을 누를 수 있는 뛰어난 무장은 많지 않고요. 공화국 체제는 모순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럼 뭐냐면, 공화국 체제는 여러 명이 동등한 권력을 갖는 건데, 반란이나 왜적들을 제압할 수 있는 뛰어난 사람은 많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어떤 뛰어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그 영웅들을 시민들이 밀어주면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독재 권력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은 공화국의 상당한 위험 요인인 거죠. 여기에 술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를 점령을 했고요. 엄청난 노획물을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내전을 통해서 종신 독재관의 자리를 차지하죠. 원로원의 권고를 무시합니다. 공화국을 사유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화를 할수 있었다. 말은 공화국인데 특정 사람이 사유했다? 그럼 공화국에 모순이 있는 거죠.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때부터 로마인끼리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싸우는 내전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술라란 사람은요, 코르넬리우스라고 하는 명문 가문 출신인데, 이 당시에는 뭐 그렇게 가문이 뛰어나지 못했어요. 돈이 별로 없었던 거죠. 이제 그러다가 한 서른 살쯤에 마리우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아주 뛰어난 장수 밑에서 능력을 발휘하면서 계속 성장을 해 나가다가 권력을 잡게 되는 사건이 미트리다테스 전쟁이었습니다. 미트리다테스라는 사람이 왕이었던 폰투스라는 왕국이 있었는데요. 오늘날에 그 터키에 보면 흑해 연안에 시노페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를 수도로 삼아가지고 있던 나라였는데, 점차적으로 서쪽으로 영역을 확장을 해가지고 소아시아 전부를 공략을 했고요. 당시에 로마의 패권 지역이었던 페르가몬을 공략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살고 있었던 이탈리아인 세금 징수업자, 대금업자, 상인들을 모두 학살을 하고요.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 남부 지역까지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여기를 패권 지역이었는데, 여기를 영역을 차지했다? 로마에 도전한 셈이죠. 당연히 미트리다테스를 공략하기 위한 군대가 편성이 되게 되고요. 술라가 여기 사령관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동방 정벌에 나서게 되죠.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이제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에 상륙을 하죠. 그러면서 여기 빨간색 라인이 쭉 내려와요. 어디까지 오냐면 아테네까지 옵니다. 당시에 아테네는 자치도시였어요. 미트리다테스 로마 시대에도 자치도시로 운영이 되었었는데, 여기도 로마의 권력이 약해지는 것 같으니까, 동맹시 전쟁 막 벌어지고 하니까 로마가 좀 힘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독립하겠다는 의지 딱 보이게 되죠. 왜냐하면 자치도지라 해도 로마한테 계속 그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게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독립의 의지를 보였었고, 또 마침 미트리다테스가 여기를 정벌하고 하니까 술라는 미트리다테스를 싸워서 이기고 아테네까지 가서 여기를 약탈을 하게 됩니다. 왜? 아테네가 당시에는 꽤 돈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가서 전쟁 비용을 마련을 하려고 했던 거죠. 당시에는 무산자도 병사니까 병사한테 일정 정도 월급을 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 무기도 마련해 줘야 되지, 갑옷도 줘야 되지. 그러니까 장군들이 돈이 많이 필요해요. 돈이 안 생기는 전쟁은 안 하려고 하죠. 돈이 생기는 전쟁을 주로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약탈을 해야 되겠죠. 아테네를 이때 싹쓸이 해갑니다. 그중에서 아테네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시설물이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케온이라고 하는 학원을 설립했었죠. 플라톤은 아카데미아라는 걸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케온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설학원이에요. 사설학원인데, 이때까지 계속 뭐그 후배들에 의해서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그 니케온에는 뭐가 있었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립했던 도서관이 이렇게 있었답니다. 내 술라는 이 도서관을 통째로 뜯어다가 나중에 노년에 별장에 틀어박혔는데요. 이 술라의 별장이 포츠올리라는 곳에 있었다 그래요. 저도 여기 이렇게 지나서 가봤는데, 이 바닷가에 되게 좋은 곳이에요. 그 앞에는 미세노라고 군항이 있고요.
오늘날에도 이탈리아의 군사기지예요. 미세노라고 항구가 있는데 그 옆에 포촐리라고 아주 날씨도 좋은 이런 곳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별장을 많이 갖고 있었던 그런 곳인데 술라가 거기다가 별장을 만들고 거기에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도서관을 통째로 뜯다가 여기다 이렇게 모셔놨던 거죠. 오늘날에도 이렇게 고전들이 많이 이렇게 전해질 수 있었던 거,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이라든지 뭐어그 호메로스의 책, 헤시오드 책 같은 것들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아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그 동방 지역, 그리스 지역을 로마가 정벌하고 그럼으로써 로마의 문화보다 그리스 문화가 훨씬 선진 지역이잖아요. 선진 문화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문화를 로마가 많이 가져옵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 그리스 문화가 상당히 많이 침투하죠. 선진국의 학문을 배우는 게 원래 교육이잖아요. 늘 선진국을 가져오게 마련인데, 이때 선진국은 그리스였기 때문에 그 그리스의 학문들을 가져다가 로마에서 교육을 시켰던 거죠. 자, 여기 교육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초등교육. 보통 9살부터 16살 때까지 한 7년간 초등교육을 시켰는데, 뭘 배웠냐? 이때 자유학이라고 하는, 실학문이라고 하는, 보통 리버럴 아트, 뭐 인문학이라도 표현하죠.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중세시대에도 이렇게 삼학, 사과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로마 시대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막이 뭐냐면 라틴어와 그리스 문법, 수사학, 논리학. 그러니까 라틴어는 자기 모국어니까 하더라도 그리스어 문법도 이때부터 교육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물론 당연히 시민 이상,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있는 시민 이상들이 자제들 이렇게 교육시켰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학과는 수학, 기하학, 지리학, 역사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또뭐 삼국가정으로 호메로스, 투키디데스, 플라톤 등 선인들의 글을 읽고 또 수사학의 발표 연습을 하는 거죠. 수사학, 연설 연습을 계속합니다. 로마 리더들은 연설을 못하면 리더 되기 어렵죠. 공화정이란 게 원래 그런 겁니다. 또 음악, 천문학, 건축학 이런 것도 추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돈이 더 많다, 아니면 자녀가 좀 똘똘해 보인다, 그러면 이제 유학을 보냅니다. 어디로? 아테네와 로도스로 유학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이곳으로 유학을 떠났죠. 뭐 율리우스 카이사르 같은 경우에도 로도스에 가서 1년 이상 유학을 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지도자들은 자기 모국어인 라틴어, 그다음에 그리스어를 두개 언어를 완벽하게 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교육은 오전만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체력 단련을 합니다. 왜? 로마 리더들은 기본적으로 군사령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령관 가기 전에 백인대장, 뭐, 천인대장,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체력훈련도 기본적으로 했던 거죠. 그리고 노예도 같이 교육을 시켰어요. 뭐, 예를 들면 10살짜리 아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10살 먹은 노예 소년을 붙여요. 그 둘이 공부를 가르칩니다. 왜 노예를 가르치냐면 이 노예가 귀족 자제에 늘 도와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노예가 너무 무식하면 못 알아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 교육을 노예 아들한테도 계속 시켜요. 자제가 계속 성장할 때마다 그 노예는 늘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노예도 같이 교육을 시켰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여자도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스에서는 여자는 절대 교육을 안 시켰는데 로마에서는 여자도 교육을 시켰다. 물론 여기도 일정 정도 되는 집안에서 그랬다고 하는 거고요. 꽤 똑똑한 여인들이 로마에서는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등교육에서는 누가 가르치냐? 당연히 그리스인 가정교사가 가르치게 되는데요. 아까 과목별이 아니라 가정교사가 이 모든 것을 다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가정교사가 유능해야 되겠죠? 똑똑한, 유능한 가정교사를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사진을 보시면 로마에는 이런 옷들을 입었습니다. 투니카가 기본 복장이고요. 여성도 투니카죠. 여성용 투니카가 있고 남성용 투니카가 있는 거죠. 속옷은 따로 입지 않고요. 그냥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띠만 묶어가지고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만 하고요. 시민 중에 성인 남성이 되면 이 투니카 위에 토가를 둘러썼습니다. 폭이 한 2m 정도 되는 타원형이란 천인데요. 이거 천을 반으로 접어가지고 이렇게 둘러썼던 게 토가입니다. 그러니까 토가를 입고 다닌다라고 하면 아, 저 사람은 좀 시민 이상의 좀 사는 사람. 이렇게 하는 거 대부분은 그냥 투니카를 입던 거고요. 병사들은 투니카 위에다가 갑옷을 입는 이런 게 로마 시대의 기본적인 복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테네, 로도스, 또한 페르가몬 이런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볼까요? 로마에는 그리스에서 학문과 문화를 배우는 것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저기들한테 배워야 되냐 이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왜?
당연히 저들 게 좋으니까 선진국 거를 가져다가 늘 배워왔던 겁니다. 그 아테네라고 하는 거. 아테네는 기원전 5세기에 화려한 꽃을 피웠죠? 페리클레스 시대에 아주 화려한 영광을 가졌던 거고요. 저 언덕 위에 파르테논 신전 있었죠?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아테네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유럽 인문의 고향이 있었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오면 과거에 어떤 영광은 없어요. 뭐 정치력도 없고 없는 도시지만 학문은 여전히 기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가서 유학을 하게 되었던 거고요. 이 도시에는 도시 곳곳에 수많은 동상들이 서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별명이 신상의 도시예요. 영웅의 모습을 본뜬 석상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걸 보고 자기네 도시에도 이렇게 영웅들의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전시하는 걸 즐겨 했다는 거죠. 아테네 사람들을 보고 배워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또 페라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페라가모는 터키의 서해안에서 안쪽으로 한 100km쯤 되나요? 좀 들어가서 있는 내륙에 있는 도시인데요. 언덕 위에 고지가 있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도시가 만들어져 있는데 저도 여기 가봤어요. 근데 여기는 원래 알렉산드로스의 보물창고로 번영했던 그렇게 시작했던 도시예요.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에도 알렉산드리아와 아주 경쟁했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페라가몬이 로마와 싸워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냥 통째로 로마한테 가져가라고 이제 바쳤던 그런 곳인데 로마 시대에는 이곳에 대규모 휴양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휴양시설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의료시설이죠. 그래서 아스클레피온. 의료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여기 있었고요. 페라가모의 아크로폴리스에 올라가면 여러 황제들의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유적 지금 좀 남아있지만, 어쨌든 로마인들이 유학을 가거나 휴양을 떠났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또 유학을 갔던 또 하나의 도시는 로도스죠. 지금의 터키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리스 땅이죠. 섬인데, 이 로도스라고 하는 섬이 아주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겨울엔 춥지가 않고, 여름에도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덥지 않고, 그런 곳이어가지고, 옛날부터 길목에 있었고, 그리스 시대에도 굉장히 번영했던 그런 곳이고, 헬레니즘 시대에도 아주 좋은 곳이었고, 로마 시대에는 여기가 학문 중심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갔던 그런 곳이기도 하죠. 물론, 오늘날에는 로마 시대 유적지보다는 중세 시대 이곳이 요한계사단이 여기서 성채를 쌓고, 오스만 투르크와 제왕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 흔적만 남아있죠. 여기 까만 옷을 입은 남자가 손가락을 이렇게 끼는데 여기 동그란 게 뭐냐면 오스만 투르크와 대항해서 싸웠을 당시에 대포알이에요. 대포알. 대포는 포탄이 아니고 저게 돌로 깎은 대포알입니다. 지금도 저게 남아 있더라고요. 로마 사람들이 아테네와 로도스에 가서 유학을 하고 그들로부터 문화를 가져오는 게 기본적으로 로마 문화였다. 자, 이 동방 지역을 정벌하러 떠났던 사람이 술라라였죠? 술라. 자, 술라가 미트리다테스를 공략을 하고 아테네를 약탈을 해가지고 돌아와서 뭘 했냐면 로마로 쳐들어왔어요. 아예 자기네 군대를 자기가 데리고 있던 군대를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떠났을 시대에 마리우스와 술라란 사람이 아예 로마시를 점령해가지고 반대파들 몰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화국의 리더들끼리 서로 쟁투를 한 겁니다. 그때 술라가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서,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로마로 들어올 때 군대를 해산해야 되는데 해산 안 하고 그대로 3만의 군대를 이끌고 로마시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 마리우스 때문에 피해를 받았던 여러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11개 군단이 결집을 합니다. 한 7만 명의 군대가 이 로마시를 에워싸고 내전을 벌였어요. 한 2년 동안 내전을 벌여가지고 이 로마에 있었던 원래 사람들 민중파, 술라를 대장으로 했던 사람들을 원로원파라 이렇게 불렀는데 이두 파가 싸워가지고 이 술라파가 이기게 되죠. 자, 이런 모습이 뭐냐면 바로 로마군이 장군에 의존하는 사병의 모습을 띄었기 때문에 이런 내전이 발생을 하게 된 거고요. 이후에도 수많은 내전들이 로마에는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술라란 사람은 이런 별명을 갖는 거죠. 로마인을 향해서 칼을 휘두른 독재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에 들어와서 2년 동안 전쟁을 한 다음에 반대파들을 모두 살해하고 독재관에 오릅니다. 자, 독재관은 두 명의 집정관이 사령관을 했던 공화정을 사실은 무너뜨리는 독재관, 자기 혼자서 계속 지도자 하는 게 독재관이에요.
그럼으로써 이제 로마 공화정을 이제 위기에 빠뜨린 거고, 여기 와가지고 수많은 반대파들을 살해했습니다. 90명의 원로원 의원, 15명의 전직 콘술, 2,500명의 기사계급들을 살해했는데요. 살생부에 올랐던 인물만도 4,700명이나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살해하고 쫓아내고 하면 뭐가 이득이 있을까요? 예, 당연히 이들이 가진 재산들을 몰수할 수 있던 거죠. 그래서 그 재산을 몰수해가지고 술라는 자기도 많이 생기고 지지자들 또는 전역병들한테 퇴직금으로 주는 이런 일들을 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원로원 의원이 원래 300명이었는데 이걸 600명을 늘립니다. 그럼 300명 누굴 거예요? 당연히 자기 지지자들이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원로원에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이 원로원의 권력을 강화시켜요. 그러니까 자기는 공화국을 무너뜨릴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자기가 생각하는 원로원처럼 운영하도록 원로원을 강화시키고 거기에 자기 편들을 많이 집어넣었던 거죠. 여기 살생부에 올랐던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가 율리우스 카이사르였어요. 카이사르가 술라가 죽은 다음에 또 로마에 들어와서 역할을 하게 되죠. 동지에게는 술라보다 더 좋은 일을 한 사람이 없고 적에게는 술라보다 더 나쁜 일을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동지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일을 한 거고요. 적들한테는 아주 나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적들을 싹 몰아내고 자기 동지들을 키워준 거니까. 그러니까 적과 동지가 뭐냐면 누가 세력을 가질 거냐예요. 공화국이라는 게 정당한 어떤 그 투표에 의해서 한 사람이 수장이 되고 물러나고 또 사람이 수장이 되고 또 물러나 이렇게 물러나고 하면서 계속 여러 인물들이 돌아가면서 권력을 갖고 있는 게 공화정인데 오늘날의 민주정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특정 사람들은 권력이 자꾸 모이다 보니까 이런 권력을 가졌다가 내려놓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민중파와 원로원파가 치열하게 싸우는 이런 내전들이 벌어지게 된 거고, 이거의 원인은 또이 병사들이 사병화가 되었다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공화정이 어려워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특정 사람들한테 권력이 모여지는 왕권, 국왕제 또는 황제정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 중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